안녕하세요. 삼성아재 모빌리티 뮤지엄 원스 프로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세한 레코드 로얄의 메인 바디입니다. 현재 판금 파트 작업이 끝났고 도장 작업할 예정인데요. 남아있는 실런트와 방음제를 제거한 다음에 퍼티 프라이머 작업을 하고 본 도장을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메인 바디 전체 샌딩 작업을 마쳤는데요. 철판 접합 부위에 있는 실링을 열을 가하여 브러쉬로 제거합니다. 오염되고 경화되어 있는 방음제를 히팅건과 스크래퍼를 이용해서 제거합니다. 용접 후 남은 잔여물과 거친 표면을 사포 디스크로 연마합니다. 프라이머 작업 시 침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세미 디스크와 철 브러쉬를 사용하여 면을 고르게 해줍니다. 방사형 노즐이 연결된 스프레이건을 사용하여 구석구석 칠이 닿지 않는 곳부터 프라이머를 도포합니다. 철판 이음부가 있는 곳은 붓을 이용해서 프라이머를 먼저 바르고 스프레이건을 사용해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전체 면을 도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도장 공정 중에 프라이머 도포 작업까지 완료했습니다. 다음에는
메인바디 하부를 실링 처리하고 상도 작업까지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